이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바탕으로 이 쇠퇴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개발 방식, 바로 도시 재생이죠. 지역이 희망이다. 오늘 가보실 곳은 순천시입니다. 이 천혜의 생태 보고 순천만을 자랑하는 이곳은 정원 박람회를 바탕으로 이 생태 중심의 독특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엄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순천만을 보호하듯 도시와의 경계 111만 제곱킬로미터에 조성된 순천만 정원.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생태 명소입니다. 생태와 정원의 잇단 성공으로 순천시는 차별화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정원입니다. 순천 원도심 중앙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꽃이나 갈대 같은 순천에서 나는 자연 재료로 예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공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상자 속에 꽃과 풀을 심어 놓은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원과 예술이 만난 문화의 거리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황량했던 이곳이 풀빛으로 물들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깨끗한 신도심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상점 10곳 중 7곳이 폐업했습니다.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순천시는 2009년부터 예산 30억 원을 들여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1차선 일방통행길로 줄이고 인도와 상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또 빈 가게에 공방을 만들어 지역 예술가들을 유치했습니다. 단정하고 말끔해진 도로와 특색 있는 공방, 그리고 예쁜 꽃이 피어난 작은 정원이 어우러지며 문화의 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생태와 정원을 조성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을 주제로 한 도시 재생은 원도심뿐 아니라 신도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도심 대로변의 작은 공터.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꽃나무의 모양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린 게릴라로 불리는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입니다. 사람도 옷을 갖춰 입으면 다르듯이 나무도 모양을 갖춰서 가꿔줘야지 예쁜 모양으로 크잖아요. 꽃잔디가 무성하고 수국이 고개를 든 작은 공간.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폐자재가 나뒹굴던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정성 들여 가꾼 결과 도심 속 작고 예쁜 한평 정원이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조성된 한평 정원이 순천 전역에만 모두 61곳. 스스로 꽃과 풀을 심는 순천 시민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순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천에 온 관광객이 순천만과 정원 박람회장만을 보고 난 뒤 바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순천은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순천만이나 정원 박람회 말고는 굳이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원도심에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정원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으로 만들므로 해서 시대 정신인 힐링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도 순천이 문화 생태 그리고 자연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세계가 주목하는 연안습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 조성된 대규모 힐링 생태 정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삶을 위해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한 순천시. 구도심을 거대한 정원으로 바꾸며 한국의 생태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 엄소영입니다.